여기도 큰 화분에 뭐 고추라든가 오이라든가 씨도 제가 이파리를 먹으려고 좀 뿌려놓고 가지도 열렸어요. 가지도 열렸답니다. 그리고 큰 화분에 화분에 흙을 다한게 아니라 큰 화분이죠. 그러면은 한 3분의 1밖에 흙을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호박들이 잔뜩 나오고 있죠. 호박잎들이에요. 이파리나 따먹을까 해서 심었는데 작년에 호박씨를 뒀던 거를 심었거든요. 엄청 많이 났어요. 여기도 지금 아로니아들이 슬 익어가고 있죠. 슬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화분에서 아주 잘 익어가고 있네요. 화분에서 지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들이에요. 이거는 12월 1월까지 천천히 그 알이 커지면서 먹게 되죠. 조금씩 조금씩 따먹으니까 12월 첫눈 올 때까지 먹어요. 첫눈이 와도 알이 남아 있더라고요. 새들도 먹고 저도 먹어요. 알이 커지면은 맛있죠. 처음에 따먹는 것보다. 이거는 지금 백화소 꽃이 피려고 하고 있네요. 백화소 씨앗이 맛있어요. 백화소예요. 백화소 씨앗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화소 화분 백화소인데 꽃이 펴서 씨앗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 잎을 따잖아요. 이 잎을 하나 따면 하얀 진액이 보이시죠? 이 진액이 몸에 좋다 하네요. 백화소 잎도 그 된장찌개나 그런데 익혀서 먹기도 해요. 화분에 줘도 되고. 백화소가 이제 많이 열리려 하고 있네요. 백화소 이파리가 맛있답니다. 그냥 가상자리에 심은 거라. 아로니아가 많이. 이런 이파리는 지금 안 먹을 거면 화분에 주셔도 돼요. 열리고 있네요. 여기도 블루베리인데 여긴 알이 작아서 새들도 따먹고 저도 따먹고. 여기도 가상자리에 제가 토마토를 심었더니 토마토가 열렸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토마토가 열리고 고추들이 열리고 있죠. 고추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가상자리에 고추를 심고 그다음에 약을 전안 하기 안 하기 때문에 벌레가 먹기 전에 따서 먹기도 하고 저 화분만 모여 있는 데는 벌레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 아파트에 흙이 좀 있어서 예전부터 있었던 흙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벌레가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감자잎이라든가 그런 걸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열렸을까요? 오이가 열렸네요, 오이. 오이가 요만한 화분에서 지금 잘 크고 있네요, 오이가. 오이가 열렸습니다. 예쁘죠? 하나 따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계속 저 위로 해서 열리는 것 같아요. 저는 공간만 있으면 이것저것 심어놔서 이거는 이제 방풍꽃이에요. 방풍꽃인데 제가 여기다 옆에다 같이 몇 개를 심었더니 큰 화분에 이렇게 하면 쓰러지지도 않고 어울려서 같이 잘 자라겠죠. 고추잎도 따먹고 가지도 열리기도 하고 하니 고추도 열렸어요.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밭에 벌레가 좀 있는데 여기 그 깻잎이랑 그런 게 자라고 있죠. 여기는 제가 율무를 심었는데 율무하고 그다음에 사탕수수를 심었는데 사탕수수랑 율무랑 이파리가 비슷해서
어느 게 율무인지 어느 게 사탕수수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사탕수수를 조금 얻어다 심어놨는데 이건 거의 율무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깨도 꽃이 펴서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다시 난답니다. 심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이 나요. 감사합니다.